우선 쌍국수식이 완전히 나타나 있으니까. A제곱 4고 B제곱 8이니까 초점은 C제곱은 12가 되니까요. F는 2루트 3. OF 길이는 2루트 3이고 OA는 루트 6입니다. 하나씩 위에서부터 적어볼게요. 필요한 거. OF는 2루트 3. OA는 루트 6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러면 AF 자체는 피타로 쓰면 구할 수 있죠. 10이랑 6이랑 3루트 2. 그러면 PQ가 여기 지금 중점이라 그랬는데 A부터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에 대한 절반이겠죠. 맞잖아요. 여기 Q 기준으로 P가 여기에 대해서 얘가 중점이라 그랬는데 얘는 원의 중심이니까 얘랑 얘랑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루트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2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2루트 2가 되고 그렇게 볼수 있겠죠. 또는 뭐 여기도 루트 2가 될 테고.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거 AP랑 AQ랑은 루트 2가 되고 PF는 2루트 2가 될 테고. 그림이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나? 여기서부터까지. 그럼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QF는 당연히 4루트 2죠. QF는 그 다음에 초점 사이의 거리는 4루트 3. 그 다음에 얘가 접선이라 그랬으니까 90도 될 테고. 그러면 자, 이거 알수 있겠네요. 여기서 4루트 3, 4루트 2니까 피타 쓰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게 QF'가 4가 되더라. 자, 그럼 R에서 F'까지 이 부분을 A라고 표현하고 R에서부터 F까지 커다란 변을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R의 F'는 A.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쌍곡선 정의에 의해서 R점에서 B-A는 2A랑 같을 테니까 얘는 4가 되고, 얘가 산 거를 알고요. 여기서까지 길이를 알죠. 요거 4루트였나? 4루트이죠. 그럼 여기는 B-4루트2라고 볼수 있잖아요. 얘 90도고 피타 쓸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A제곱은 4의 제곱에 B-의 4루트2에 대해서 제곱이다. 얘는 정리하면 16, 32랑 16, 48 A 대신에 A 넘기고 B-4, A 대신에 B-4를 대입을 하면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B-4 제곱은 여기 B제곱 없어지고 넘겨보면 b가 4에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b-4니까 4만 빼면 되죠. 그러면 a는 4루트 2. 물어본 게 rf'-rf니까 a 더하기 b 물어본 거거든요.
저거 두개 그냥 더하면 되겠죠. 얘랑 더하면 4 더하기 8루트 2 PQ를 더하면 12.